할 수 있는 요리가 있는데 이런 때는 이 안에다 버터를 좀 발라주세요. 왜냐면 빼먹기 좋게. 그래서 가지를 살짝 데치거나 길게 동전처럼 썰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세요. 아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지 두세리나 머시름 두세리를 좀 올리고 원하는 해산물을 좀 넣으세요. 넣고 소스를 이제 넣고 싶으면 이렇게 소스를 좀 넣고 치즈를 넣어서 오븐 속에서 230도에서 한 7분만 꾸면 바로 이렇게 맛있는 감자 아니 가지 그라탕이 나옵니다.